빠숑의 세상 답사기. 네. 아, 진짜 아름다운 목소리로 빠숑의 세상 답사기를 시작해 주셨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아, 네. 진짜 뭐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참 좀 답답한 좀 예. 것들이 있는데 그래도 일단은 할 건 해야 되니까 일단은 무주택자분들은 일단 대출 많이 받으셔갖고 아무튼 제일 좋은 거 하시고요. 집 마련하시고요. 예, 제일 좋은 그러니까 미래 가치가 있는 거 하셔야죠. 근데 예, 제가 이제 책 좀 줘보세요. 저 많이 부동산에 있기 때문에 예. 그 내 집 마련하실 때는 이 책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따끈따끈한 책으로 네. 오늘 나왔는데 최신판. 처음 드렸어요. 아무한테도 안 드렸는데 이제부터는 오를 곳은 오른다. 네. 이게 아직 저기 이 출판사도 안 갖고 갔어요. 아, 인쇄소에서 바로 날라온 거죠. 어, 너무 감사해요. 네. 오. 첫 사인, 첫 사인. 아니 너무 예쁜데요 책이? 어, 책이 이뻐요. 네. 아니 눈에 쏙쏙 들어와요. 네네. 그냥 이게 그래서 이게 책을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진짜 쏙쏙 그렇게 썼으니까 아니, 밑줄도 내용이... 다 쳐들고 와. 그림 다 넣고 예, 지루하지 않게 썼어요. 그리고 이 말투가 이게 문어체가 아니라 제가 구어체로 써가지고 아, 그러네요. 되게 친근감이 있어요. 아마 제가 제 목소리로 읽어드리는 것 같은 효과가 있을 겁니다. 빨리 서점에 나와야겠어요. 네. 이거 오디오북으로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아, 밀리의 서재 뭐예요? 밀리의 서재. 알겠습니다. 아무튼 네. 늦은 하실 때 좀 활용하시면 좋겠다는 차원으로 마련한 방송이니까 네. 그런 정보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생활 안정자금 이것도 좀 이슈가 있어갖고 지금 정리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네. 그러니까 생활 안정자금 말 그대로 그 생활을 안정하기 위해서 받는 대출이에요. 근데 이걸 좀 착각하시는 분들이 제가 너무 어려운데 생활 안정자금 해주세요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주택은요? 일단 저 무주택자예요. 이러시거든요. 네. 이 생활 안정자금도 주택 담보 대출이에요. 담보 대출. 그렇죠. 담보 대출이죠. 네. 근데 1년에 이제 1억 정도밖에는 대출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1년에 1억씩은 대출 한도 우리 LTV 40%잖아요. 그렇죠. 네. 서울을 예를 든다면 그 40% 이내에서 매년 1억씩은 가능하신 대출이신데 이 대출을 받게 되면 저희가 각서를 쓰게 돼 있어요. 각서. 그렇죠. 네. 앞으로 집을 사지 않는다. 그렇죠. 라고 그렇죠. 각서를 쓰게 돼 있는데 이 방송 듣는 분들 중에 어머 저 어떻게 저 깜빡 잊고 집 샀어요. 예전에 어떤 분 연락 오셨어요. 네네. 왜냐하면 자기가 이걸 받았다는 사실을 이제 오래되면 잊어버리시더라고요. 그리고서는 좋은 게 나오니까 그냥 사신 거예요. 그러면 바로 저희가 6개월에 한 번씩 검사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대출이니까 정말 순수하게 내가 정말 필요해서 뭐 의료비 교육비로 쓰실 때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꺼주는 거는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뭐 받아서 의료비 교육비 뭐 나만 안 사면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꺼주기도 한다고 하시던데 그래서 네. 생활안정자금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1억까지 된다고 네, 했고 이자 1억. 이율은 어떻게 돼요? 지금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너무 싸요. 2.35% 네. 전후부터 2.5% 사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택담보대출 금리보다 비싸요? 아니면 똑같아요. 비슷해요? 똑같아요? 네. 야, 그럼 신용대출보다 훨씬 낫잖아요. 네, 어떤 분 그래서 네. 신용대출 그냥 상환하고 이거 받아서 쓰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난 왜 마이너 통장치가 있을 수 있다. 한 번도 안 받았거든 나 이거. 아 진짜요? 마통금리가 네. 너무 좋았던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어차피 마통을 해도 뭐 늘 플러스였으니까 뭐 쓸 일이 없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랬던 거죠. 네, 근데 마통을 만약에 쓰고 있는데 뭐 금리가 비싸다 그러시면 근데 이거는 이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죠. 집 안 산다고 각서 쓰셔야 돼요. 그랬더니 저 이제 집 안 사요. 저 집 있는데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받으시면 되고요. 아까 15억 초과 주택은 대출 안 된다고 했잖아요. 네네. 근데 이미 등기가 넘어오면 네. 3개월 후부터는 매년 1년에 1억씩 받을 수 있어요. 진짜? 네. 그러니까 진짜였어요? 네. 그 생각 못 했지 내가 지금까지? 그렇구나. 예, 네, 매년 그래서 한도 되는 데까지 계속 1년에 1억씩 받으시면 돼요. 예, 네, 그렇게 해서 네. 하실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1억 받고 또 받고 그러는 거죠. 그렇죠. 1년에 1억씩. 1년에 1억이라고 해서. 아무튼 전체 금액의 LTV에 대해서. 그렇죠. 네. DTI도 물론 맞춰야 되긴 하는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니까 뭐 12월에 1억, 1월에 1억 뭐 이런 식으로 붙여서 받으셔도 돼요. 네, 그럼 15억, 15년이면 1억 다 채울 수 있는. 그분의 한도가 뭐예요? 10억이야. 이러면 10년 동안 받으셔야죠. 10년 동안. 집값은 올라갈 테니까. 네, 네, 그렇죠. 네.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재밌다 이거. 네, 네. 아무튼 그리고. 생활 안전자금이라는 거 모르셨던 분들은요. 이게 마이너스 통장 대용으로도 근데 당연히 집을 사시면 안 돼요. 그럼요. 집을 사는 거 이외의 모든 활동들은 그렇죠. 가능한 네. 것들이죠. 네. 생활 비용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생활 안정자금으로 분류된 것 중에 하나가 요즘 제일 많이 하는 게 전세 태거 자금이에요. 아 맞다. 전세 태거 자금 네.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 예. 2년 전에 집을 내가 뭐 전세
안내를 끼고 그때는 돈이 없어서 사신 거예요. 그분들이 갭 투자를 하려고 사신 게 아니고 맞아요, 맞아요. 내가 그 집에 정말 들어가고 싶은데 돈이 모자라요. 이래서 그냥 전세 해놓고 저 2년 있다 입주할 거예요 하셨던 분들이 많죠. 네, 많았어요. 네. 근데 그분들이 이제 드디어 저한테 연락이 오셔가지고 저 이제 드디어 입주할 수 있게 됐어요. 대출해주세요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의 대출 한도는 전세 보증금과 그 집의 LTV 중에 낮은 금액이에요. 그쵸, 그쵸. 네, 그래서 둘 중에 낮은 걸로 해서 대출은 다 가능하신데 규제 지역 안에 있는 집들은 1주택자만 가능하시다는 거. 그래서 기존에 집이 많으신 분들은 다 팔고 오시거나 아니면 네. 임대로 등록을 하시면 돼요.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시면 주택세에서 빠지거든요. 네, 근데 임대 뭐 소급해서 다 혜택을 없앤다고 하는데 뭐 등록을 하시겠습니까? 아, 근데 또 여기서 임대로 등록을 할 때 2018년 9월 13일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그렇죠. 9월 13일 중요한 날이죠. 네. 그 대체. 전에 사신 분들만 임대 등록해도 집에서 빠지는 거, 그 후에 사신 분들은 임대로 등록을 해도 집이에요. 맞아요. 네. 그날이 참 중요한 날이더라고요. 네. 예, 2018년 예, 9.13 대책 예, 그게 아마 좀 운명의 날짜입니다. 임대 사업자들한테는. 네. 그 후로도 대책이 뭐 정말 많이 나와서 저도 몰랐는데 뭐 22번째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21번째고 22번째 그 이제 사이에 뭐가 있었냐면은 네. 복지 대책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넣으면은 20자가 많은데 지금 이제 이 21번째라고 하는 거는 규제로만 따졌을 때는 21번째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매년마다 한 번씩 센 대책이 나왔으니까 그걸 딱 지금 네 번째. 예, 네, 근데 그렇게 따지면은 첫 번째 대책 연장선이잖아요. 파리 대책 이후에 그렇죠. 계속 확대된 거라서. 근데 예. 이제 저가 보면 처음에는 이제 규제가 그때 사실 파리 대책 나왔을 때 정말 너무 쇼킹했거든요. 그렇죠. 세상에 우리가 알고 있던 모든 규제가 다 몰렸으니까. 그렇죠. 네. 70%였던 게 갑자기 40%로 줄고 막 그래서 그때 너무너무 깜짝 놀랐는데 그 다음부터는 지역을 점점 늘리고 똑같은 방식으로 계속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네. 아 이거 좀 색다르게 좀 풀어주는 방식도 나와야 1주택자들도 무주택자들도 좀 숨을 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최근 들어서 저는 좀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분양 받으셨던 분들이 막 울고 불고 저한테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냐 막 걱정들 되게 많이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주택자들하고의 관계는 조금 논의를 하면서 네. 진짜 이게 서민 안정에 도움이 된다. 안정적인 전세 물건들을 공급하는 입장에서 다주택자랑 동업을 하는 것들은 저는 오케이거든요. 네. 그건 논의로 하는데 저는 무주택자들하고 1주택자들은 그냥 안 건드리셨으면 좋겠어요. 저도요. 예, 그냥 70% 해주면 안 되나 LTV 옛날처럼? 그러게요. 문제가 없잖아요. 그때 네. 뭐 경매가 네. 넘어가는 것도 아니고 맞아요. 이자 꼬박꼬박 잘 내고 네. 있는 것들이고 그냥 뭐 주택 대신 더 안 사는 조건으로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더 사게 되면은 LTV를 줄이면 되는 것들이고. 아, 그거 좋은 거. 예, 그렇게 하면 되는데 안 해요. 그렇게. 예. 그러네요. 1주택자들 70% 풀어주면 나는 이제 앞으로 집을 안 산다. 뭐 이러면 될 그렇죠. 거잖아요. 그런데 받으면은 바로 그냥 LTV 깎는다. 그렇죠. 예, 상환한다. 예.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아니 예. 뭐 그렇게 해서 좀 보호를 해주셔야 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이번에 규제지역으로 바뀌면서 집값 저렴한 데 같은 경우는 네네. 정말 이제 너무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아무튼 지금 생활안전자금 대출을 하고 또, 네. 전세 태그자금 요거 제도들이 있으니까 네. 활용하실 수 있는 분들은 꼭 활용하시기 바래요. 네. 네. 아니, 몰라서 활용 못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정말요? 네. 왜냐하면 이분들은 보증금을 내주고 입주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네, 대출이 많이 필요하세요. 그래서 이분들한테는 이제 해드리도록 되어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 말씀하신 대로 뭐 15억이 넘으면 안 된다는 생각에 임차 보증금 반환 대출이 안 되는 줄 아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작년 12월 16일 전에 구입하신 15억이 넘는 집들은 전세 태거자금 가능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연락 주시면 제가 뭐 한도 뽑아가지고 진행해 드릴 거고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대신 이제 각서는 쓰죠. 뭐 나는 집을 안 산다. 네네. 예. 근데 그거는 뭐 안 사실 거니까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입주하시는 분들은 또 세금 때문에 들어가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고가주택은 또 뭐 장기 보유 특별공제 받으려면 이제 실거주 하셔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부분 다 입주하시거든요. 그래서 요거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또 지금 이제 그 재건축 아파트들도 2년 실거주로 바뀌었거든요. 조합 네, 설계가 안 돼. 그래서 거기 뭐 진짜 원주민들은 돈 솔직히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보증금 빼주시려면 이거 필요할 것 같기도 하거든요. 네. 사시려면 네, 그러네요. 맞아요. 그래서 필요하실 거예요. 그래서 활용들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금리도 이거 주택담보대출 금리이기 때문에 비싸지 않아요. 아, 그렇구나. 요즘 저금리 시대에는 무조건 활용을 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저희 고객님들 만나면 돈이 물론 없으신 분들도 많이 있으시지만
되게 많이 풀렸나 봐요. 되게 돈이 많대요. 돈 많아요. 네. 그렇죠. 아니 이게 솔직히 이제 솔직히 이렇게 네.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그동안 쓸 일이 없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 예, 쓸 일은 없는데 네. 소득은 계속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예, 돈이 쌓였잖아요. 네.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아. 지금 저축 예금이 점점 증가하고 있거든요. 아. 이런 경우가 거의 많구나.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생긴 일일 수도 있을 텐데 소득은 줄이지 않고 계속 물론 사업하시는 분들은 좀 다른 문제고 상가하시는 분은 다른 문제인데 정상적인 월급쟁이들한테 같은 경우는 계속 소득은 오히려 더 많이 나오기도 했대요. 지원금 나오니까. 아, 그렇죠. 근데 쓸 일이 없잖아요. 모든 게 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네, 지금 돈이 여행도 못 많이. 가고 요즘 같은 네. 경우는. 뭐, 그리고 뭐 이런 네. 삼성전자 화이닝 쓰는 것도 되게 뭐 보너스도 많이 나왔고 그렇죠? 매우 나오다 보니까 네, 돈들은 쌓여 있다 보니까 지금 주식도 갑자기 뭐 지금 예탁금이 50조래요. 50조. 주택시장과 무관한 그 주식 예탁금이. 아. 주택을 사지도 않았는데. 그렇죠. 예, 지금 뭐 그런 것들 좀 유동성이 굉장히 풍부하기 때문에 네. 솔직히 이제 대출을 안 받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은 되게 많아진 것 같아요. 근데 네. 그분들은 이미 다 집이 있죠, 대부분.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집이 대출을 받아야 살 수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제도들을 좀 활용하시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공부해야 그렇죠. 돼요, 대출도. 맞아요. 어느 정도 하셔야 됩니다. 네. 잘 모르겠으면 네오 대출 연구소로. 네. 네. 예, 저희 스마트 TV 부동산 조사 연구소 예, 네. 네이버 네. 카페 공식 후원사이십니다. 예. 저는 네오 대출 연구소 말고는 몰라요. 그래서 아, 네. 제가 예, 전문가인 이유는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의뢰를 하셔서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많이 케이스를 정말 많이 접하다 보니까 예, 그렇게 해서 저도 경험치를 높여가고 있는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좀 많은 사례자가 돼주시면 저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런 것 같아요. 20년 동안 워낙 저도 지금 하루에도 한 100통 이상 질문을 받잖아요. 아, 그렇죠. 그 받는 게 공부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아, 이런 고민들이 네. 있구나. 이런 문제들이 있구나. 그러니까 네. 저는 시장을 가만히 앉아서 다 그냥 공부가 돼요. 왜냐하면 그렇죠. 이런 문제도 생겼구나. 그냥 그거 보면서 관련된 칼럼도 써주고 방송도 해드리고 그러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맞아요. 오늘 모신 이유도 그런 거. 지금 대출 문의가 하도 많아갖고 안 모실 수가 없었거든요. 이러면서 저도 배우는 거잖아요. 네. 네. 그렇죠. 아, 그거하고 같은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저도 저한테 이제 계약서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아 어느 지역에 갑자기 막 그 계약서가 들어오면 아 이쪽이 좀 많이 가시는구나. 그렇죠. 예, 그런 걸로 저가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책을 만드시는 분들도 예. 그러니까 질문을 받으셔야 돼요. 근데 안 들어. 그냥 이건 하려고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 들으면 그런 정책 저희 나올 수가 없는 정책들이 되게 많아요. 소급을 다 안 된다고 하는데 심지어는 자기 당들의 지지 기반들도 안 된다고 하는데도 계속 하는 거 보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발전이 없어요. 실제 남들 말을 듣지 않으면 발전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아 저희처럼 질문을 좀 많이 받으시면 네. 도움이 좀 되실 텐데. 자동적으로 공부가 돼요. 자동적으로. 그러네요. 그럴 수 있겠네요. 예, 아무튼 네. 생각 안 된다고 저는 퇴근자금까지 네.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아파트 상품에 대해서는 지금 워낙 심플하고 규제가 강해졌기 때문에 충분히 말씀드렸다 생각을 하는데 네. 그러면은 이제 대출이 좀 나오는 상품들이 있을 거잖아요. 네. 그렇죠. 뭐 그런 것들 좀 소개해 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오피스텔이 많이 나오는데 오피스텔. 최근에 거래가 많으세요. 왜냐하면 저 아시는 분이 보통 주택을 거래하면서 제가 파기를 당했다라는 얘기는 좀 많이 들었거든요. 와, 네, 그렇죠. 100배상 해도 네. 내가 남는다. 막 이래가지고 파기를 했다. 저한테 한 분은 심지어 제가 파기를 한 이유가 네. 파기를 해도 남는데요. 올랐잖아. 네. 그래서 그 계약금을 100배상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생활안정자금 받으신 분도 계세요. 아, 대출 받아서 자기 100배상 할 거래요. 100배상. 네. 그래서 와. 아니 정말 그래도 되시겠어요? 제가 이제 그랬죠. 그랬더니 생돈인데. 그러니까 그래도 자기가 더 많이 남기 때문에 해야 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행해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파리 대책 나오자마자 네. 제 친구가 그러니까 나오자마자 이제 금매가 나와서 레미안 퍼티지를 샀어요. 아... 네, 비싼 걸 샀는데 계약금이 3억이었어. 근데 갑자기 그 한 달인가 두 달 조정된 거고 다시 가격이 올라간 거예요. 바로. 아... 그게 컸거든요. 그게 항상 규제가 나오면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3억이 넘게 올라가 버린 거예요. 한 6개월 동안에 거의 한 6억이 올라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 진짜요? 그러면 매도인 입장에서는 안 팔죠.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배액 배상을 하고 그냥 없는 걸로. 왜 없는 걸로. 그러니까 갑자기 생돈이 3억에다가 3억 붙어서 6억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쵸. 나한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앞에 가서 원밸리 사라고 그랬어요. 그때 원밸리 경남 아파트. 딱 본격화되기 전이었거든요. 네. 수평 이동을 했어요. 그래서. 오, 3억, 그전까지는 안 됐는데 3억이 부족해서 바로 수평이 됐잖아요. 걔는 완전 대박 된 거예요. 그래서. 네, 그런 차례였어. 베이비스. 친구를 잘 둬서도. 야, 정말
대단하십니다. 네. 그분 참 참고로 그 친구는 투자자가 아니에요. 내집마련 대부분 다 그런 큰 집을 네. 누가 투자를 하시겠어요? 네. 지금도 전세 살고 있습니다. 그 이제 원베리가 지어야 되니까 그 옆에 아크로요 밖에 살고 있는데 아무튼 예. 참 그러게요. 그때 네. 그분이 그걸로 뭐 그냥 현금을 갖고 계셨으면 어쩔 뻔했어요. 그렇죠. 만약에 그 사람들처럼 뭐 네. 폭락한다고 현금을 갖고 있다가 그러면 안 되는 거였었죠. 네. 저 아시는 분은요. 그 전근 가시면서 아니 해외에 발령이 나셨거든요. 그리고 영등포에 있는 집을 파셨어요. 4년 전에. 네. 그때는 영등포가 너무 안 오르던 시기였다고 하더라고요. 영등포는 신길루타운 초반에도 네. 안 올랐고 네. 최근 2년 동안 오른 거예요. 솔직히. 그러고서는 네. 이제 복귀를 하러 오셨잖아요. 네. 근데 천지가 개벽을 하고 네. 해가지고 지금도 자기 어디 사면 좋겠냐고 저한테 맨날 물어봐요. 그러면서 빨리 사시라고 오셨을 때 사시라고 한 지가 벌써 1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안 샀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네. 예. 그 영등포 생각하니까 또 그 영등포 뉴타운에 네. 첫 번째 입주한 게 아크로 타워 스퀘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되게 비싸게 분양했어요. 거기가 이제 도심이어가지고 네. 일반 뉴타운보다 신길 루타운보다 비싸게 분양을 했는데 초반에 미분양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비싸니까. 제가 이제 그 제가 지금 이사하기 전 살던 집을 안 팔고 왔거든요. 네. 거기 이제 세입자 들어오신 분이 거기 이제 분양을 받았는데 처음에는 이제 이사 갈 어차피 자기는 이제 실거주 하려고 이제 이사 가려고 이제 하고 있었는데. 이제 집이 다 져서 입주할 때쯤 되니까 가격이 폭등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전세 금액이 분양가를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네. 생각이 달라져갖고 저 그냥 계속 살면 안 돼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전세로. 그냥 그거 아까우니까. 그렇죠. 제가 들어가는 순간 대출 받아서 네. 다 갚아야 되잖아요. 근데 네. 지금 전세 끼고 있으니까 돈을 낼 게 없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시라고 내가 이렇게 했죠. 네. 그러네요. 아, 그 처음 그것도 운도 있어야 되고. 근데 제가 요즘 생각하는 게 뭐냐면 네. 그 운이나 기회도요, 네. 이렇게 보여야 하더라고요. 보여야 돼. 그렇죠, 그렇죠. 내가 이렇게 눈 닫고, 귀 닫고, 막 돈도 없고, 막 이러면 기회가 와도 잡을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좀 미리 공부하시고, 방송도 이렇게 듣고, 책도 보시고, 네. 그래서 내 눈을 좀 열어놓으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딱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배액배상을 하든, 생활자금을 쓰시든, 뭐, 아니면 그 세입자들 내보내든, 한 1억 정도는 여유 돈으로 해서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못 하시는 경우도 많은데 네. 공부를 하면 이런 것들도 보이는 것들 방송은 그런 거예요. 아, 뭐 그게 되는 거였어요?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렇죠, 분들도 그렇죠, 그렇죠. 있거든요. 네. 난 안 되는 줄 알았다. 네. 막 이러시니까 네 그렇게 해서 하시면 그러니까 뭐 그런 거잖아요. 네. 그래서 좀 오피스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네. 나는 진짜 아파트만 똑같을 줄 알았는데 나는 솔직히 집값이 올라가는 거 상관없어. 나는 이 입지에서 무조건 실거주를 해야 돼. 집값 안 올라가도 돼. 그런 분들은 아파트보다 오피스텔 좀 덜 올라가긴 하잖아요. 그렇죠. 오피스텔 주거용 오피스텔 큰 거 하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더 싸, 심지어는 가격이. 네, 맞아요. 싸요. 근데 네, 네, 아파트보다 안 올라가요. 그건 확실해요. 확실히 네, 안 올라가는데 그렇죠. 실거주 하실 분들한테는 오피스텔 좋은 상품이에요. 네.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아니, 어제 용인에 있는 무슨 오피스텔 의뢰가 왔어요. 네. 그분이 이제 대출을 더 받고 싶다 하셔서 했는데 제가 너무 죄송하게 어머 되게 많이 올랐나 봐요. 그랬더니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네. 그건 아파트고요. 제 거는 그거보다 2억 싸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조건 싸요. 네. 네, 맞아요. 똑같은 데도 싸더라고요. 심지어는 같은 네. 단지 내 아파트랑 오피스텔 있잖아요. 네. 그래도 싸. 같은 단지인데도. 그러게요. 네. 왜 그럴까요? 오피스텔이 이제 좀 그 수익성이. 아, 근데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지금 그쪽 도심에 있는 오피스텔은 월세도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당연히 네, 많죠. 그래서 네. 그거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시니까 좀. 눈을 돌려보는 것도 네.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 내 집 마련하시고 네네, 우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상가 쪽에도 관심을 좀 되게 많이 가드시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상가 같은 경우는 입지 되게 중요하세요. 그리고 내가 직접 운영하실 분들은 사실 이 방송 듣는 분들 중에 근로자도 계시겠지만 사업자분들도 많으실 거로 맞아요. 보여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내가 지금 사업을 하시는데 경기도 어려운데 그 월세를 내는 게 되게 부담스럽다 이러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본인이 직접 매입을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실제 사례인데 그것도 네. 제 이제 저 신문방송학과를 나왔어요. 근데 이제 신문방송학과 나와서 제 친구들 네. 대부분 다 기자예요. 그러시겠네. 기자를 하다가 한 친구가 기자 생활에 염증을 느끼고 기자를 때려치고 갑자기 의학 전문 대학원에 들어가서 어머나. 치의대. 예, 그래서 이제 전남대학교 나와서 머리가 되게 좋으신가 봐요. 아니, 걔가 뭐 그 뭐야
토익 같은 거 완전 만드네요. 근데 단기간 공부해서 막 머리가 되게 좋은 애지. 그래서 아무튼 해서 치과 의사가 됐고 인턴 끝나서 개원을 했어요. 저 예, 일산 대야만에 가시면 치과 하나 있는데 제 이름 대고 싸게 해달라고 하세요. 아무튼 이제 그 친구가 이제 원래 이제 그 대야마을의 한 이제 단지의 상가에서 개원을 했었는데 월세가 몇백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부동산 관심 있는 친구는 아니죠. 그쵸. 근데 이제 내가 그럼 야, 그 상가 같은 경우 네가 낙찰을 받아서 한번 해라 근처 나오면. 그쵸. 근데 그 말 하자마자 두 달 있다가 그 앞에 있는 단지대 상가 2층 통으로 명매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막 그때 이제 그 낙찰가 정하냐고 정하고 계속 통화하면서 네. 정했었거든. 결국 낙찰을 받았어. 와. 예. 숙제가 크니까. 그쵸. 예. 근데 그거 받고 그 이전에 있던 그 월세 내 돈도 훨씬 더 크고 인테리어 깨끗하게 할 거니까 새로 들어갔고 그랬는데도 월세보다 훨씬 싸죠. 대출받은 게. 대출받은 게 훨씬 싸. 맞아요. 네. 더 자기가 직접 운영할 거면 공실 날 이유도 없고. 네. 대화마을입니다. 한번 가보세요. 일산 대화마을. 그러게요. 이거 밑에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걔한테 나 광고를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도 많이 선전해 주시네. 네. 그래서 네,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저도 이제 가끔 이렇게 소규모 사업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네. 미장원이라든지. 그렇죠, 저도 그렇죠. 이제 미장원을 갈 거잖아요. 가서 원장님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원장님이 아, 힘들대요. 왜냐면 요즘 여자분들이 마스크를 쓰고 다니니까 안 꾸민대. 일단 여기 앞에 부분들은 안 하시는 안 거예요. 안 그리고 머리도 안 하고 막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드시겠어요. 했더니 자기가 이때까지 그분들의 그 루틴이 있더라고요. 열흘 일해서 월세 되고 열흘 일해서 직원 월급 주고 그쵸. 나머지 열흘이 자기 소유 그 월급이라는 거예요. 그쵸, 그런데 그쵸. 지금 20일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월세를 못 모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아니 원장님 그러지 말고 원장님이 상가를 사세요. 제가 그랬어요. 네, 잘하셨네. 네, 그분은 직접 그 운영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대출이 많이 나와요. 시설 자금이라서 정부에서도 권하는 사업이거든요. 자영업이고 그렇죠. 이거 되면 소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분들은 기존에 또 거래 이력도 있고 하시기 때문에 시설 자금이라고 해서 정부에서도 강력하게 지원을 해주는 한 몇 프로 정도 나와요 여기는 LTV 거의, 그런 거 있어 이거? 예, LTV에 있긴 해요. 그런데 원래 이제 매매 잔금은 한 60% 해주거든요. 네네. 예전에는 상가 대출 60% 나와요. 그럼 에게 막 이랬어요. 왜냐면 그때 서울이 70% 나올 때였으니까. 네. 근데 지금은 상가 60% 나와요. 그렇게 많이 나와요? 막 이러시거든요. 근데 네. 예, 한 60% 정도는 맞춰주고요. 그분처럼 그렇게 시설 자금으로 나가시는 분들은 거의 70%까지 나가는 경우도 많아요. 네, 합법적으로 70%까지? 그럼요. 그리고 그거는 이제 신보에서 보증서 끊고 나가는 경우 신보 기보 이런 데서 다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이라서 네네. 금리도 되게 싸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직접 운영하는 것도 저 아시는 분은 네일샵 하시는데 사장님 거 인수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네네. 네, 그런 분들은 정말 좋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한번 사업자분들 들으시면 내가 직접 운영하신다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투자하시는 분들도 직접 운영하시는 분들 있어요. 세컨잡이라고 하죠. 그렇죠. 네, 지금 직장이 불안하니까 나는 세컨으로 뭐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겠다 해서 요 최근에 제가 많이 했던 게 무슨 공간인데요. 그게 뭔지 아시죠? 네. 공간 임대업, 스터디 카페라든지 이런 게 네. 공간 임대업이거든요. 아니, 이게 뭐 그 지지난주에 헐헐님이라고 나오셨었는데 네. 그분이 삼성동에서 공간 임대업 하시는 거예요. 네, 자기도 오피스를 쓰면서 네. 또 그 소호 사무실을 또 임대해 주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사실 영원한 직장이 어디 있습니까, 요즘? 영원한 건 절대 없죠. 그렇죠. 예, 결국엔 다 변합니다. 네. 예.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경매도 많이 나와요. 상가 같은 게 많이는 안 나와. 사실 좋은 집진 잘 안 나오는데.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네. 말씀하신 대로 내가 거기 들어가서 할 것 같으면 지금 이제 상가는 임차 줄 때 중요한 게 공실이 날까 봐 겁이 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네. 공실이 날 이유가 없죠. 내가 들어가서 할 거니까. 내가 직접 운영하실 거니까.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있거나 그 테넌트를 채울 자신이 있는 분들은 솔직히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가들 많아서 맞아요. 지금도 좀 나오고 있긴 한데 더 나올 것 같아요. 그쵸. 아마 이 코로나 끝날 이 시기 동안에는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일이긴 한데 그쵸. 투자하실 분들한테 특히 또 이제 직장 생활 염증 느끼신 분들한테는 조금 제 2의 좀 인생들도 좀 근데 확실한 좀 근데 이 콘텐츠가 있으셔야 돼요.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요즘 온라인 사업은 엄청 뜨는 거 아시죠? 온택트 예, 지금 뭐 다 그것만 주식 듣고 있잖아요. 뭐.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 온라인으로 이렇게 방송하고 그쵸. 네, 그런 사업들은 그런 사무실을 운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또 이제 그 전국적으로 이렇게
뭐 직구 같은 거 많이 하기도 하시고. 맞아요. 그래서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 네이버 장난 아니냐고 지금. 네. 네. 맞아요. 스마트 네. 스토어. 네. 제 친구는 그거 강의도 하는데. 지금. 그래요? 네. 아~ 네. 그래가지고. 그분은 어떤 거 파세요? 제 친구는 네, 스마트 스토어를 잘 운영할 수 있게끔 해줘요. 아, 그것도 컨설턴트가 되구나. 네, 그렇죠. 왜냐하면 코칭하는 거네.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그 사업이 번창했다.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럼 또 한 또 사례 중에서 잘 된 거 있으면 또 그 성사례가 되는 것들이고, 그렇죠. 그것도 강의하고 그렇게 네, 되는 거네. 네, 그렇죠. 네. 말씀하신 네. 대로 그렇죠. 많이 그 강의를 들었고 그분들이 또 성공을 하셔야 이분이 사례가 늘어나는 것. 그러니까 저도 대출을 많이 해야 사례가 늘어나고. 저도 네. 한번 방송 나왔지만 신사임당이라는 친구 네. 있잖아요. 그 친구도 네. 스마트 토토 때문에 대박나서 큰 거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네, 그렇게 그 스마트 스토어로 운영을 하시는 분들은 소사무실이라고 조그만 거 있어야 되니까. 있어야죠. 왜냐하면 그쵸. 창고도 겸도 해야 네, 되고 맞아요. 택배 붙일 공간도 있어야 그쵸. 되고 그 택배 송장 붙일 그 프린터도 맞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네, 그렇죠. 네. 그럴 때 뭐 그런 사무실을 운영하시면 그것도 다 본인 직접 하시는 거니까 시설 자금 요즘 또 정부에서 온라인 사업이라든지 맞아요, 맞아요. 그런 뭐 지원 많이 할 것 같은데. 그쵸. 그러면 돈 거의 10원도 안 될 수도 있겠다. 대출 받아서 사무실 마련하고 뭐. 그렇죠. 보증금 빼가지고 자기 보증금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 해서 하시면 예, 제 친구도 그렇게 조그맣게 하는데 정부에서 매달 지원금을 80만원씩 받는데요. 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사무실 임대료하고 전화비 정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시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정부 사업 같은 경우도 정부에서도 지원해주는 사업들 좀 잘 알아보시면 네. 예, 저희는 이제 시설 자금은 이제 저희가 그 은행에서 할 때는 하지만 정부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은행에서 직접 하는 경우가 많아요. 한동안 네. 저한테 이제 코로나 대출 엄청 많이 물어보셨거든요. 코로나로 이제 힘든 사업자분들한테 대출을 되게 그렇죠, 그렇죠. 싸게 해줬어요. 그래서 그때 기업은행에서 많이 할 때 그때 이제 기업은행, 뭐 농협은행, 우리은행도 이제 섹터별로 나눠서 뭐 학원 사업자는 어디로 가시고 뭐 어떤 사업자는 이리로 가시고 이렇게 해서 한번 이렇게 쭉 하신 분들 많거든요. 그때 대출 받으신 분들 되게 많으세요. 5천만 원씩 다 저리로 받으셨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사업자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요소에 정부 사업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파트형 공장 같은 경우도 그 많이 하시는 품목 중에 하나거든요. 저희가 그렇죠. 상가도 많이 하는데 상가가 난 참 무섭다, 두렵다 하시는 분들은 아파트형 공장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 제일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대출이 제일 많이 나오잖아요. 네, 맞아요. 압도적으로 많이 나와서. LTV가 이 아파트형 공장은 상가보다 더 높아요. 80% 90%까지 맞아요. 나온다고. 네, 그러니까. 거의 뭐 매매로 사도 7, 80% 이상은 나오다 보니까. 계약금만 있으면 된다 그래서. 왜냐하면 계약금 하고 또 세입자가 보증금 마치고 들어와요. 그래서 아예 세입자가 들어와 있는 상가를 아니 아파트형 공장을 사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쵸. 아파트형 공장을 또 처음 방송 들으시는 분 주택만 하시는 분들은 공장을 어떻게 제가 해요 막 이러시는데 공장이 아니에요. 아파트형 공장은 정말 깨끗한 사무실이 밀집해 있는 가산 이런데 아시죠? 제가 있는 공간이고요. 그렇죠. 네, 너무 잘하시죠. 제가 아침마다 유튜브 하잖아요. 유튜브 하는 데가 거의 제 사무실이잖아요. 그렇죠. 완전 깔끔하고 이쁘잖아요. 예, 지식사 센터예요. 거기 뭐 공장 하나도 없어요. 다 옆에는 투자 저희 주식 투자 사무실이에요. 옆에는 또 그 때문에 옆에는 또 무슨 또 프린터 그것도 임대하는 데고 다 그런 데요. 다 사무실이에요. 사무실이고 그다음에 네. 또 저희 건물에는 시네21이라고 거기 네. 또 한겨레 신문사에 입주해 있고 그다음에 또 SK도 입주해 있고 완전 다 깔끔하다. 제가 한번 갔었잖아요. 네, 다 화이트 깔끔해요. 칼라 분들만 계세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임대를 주시는 거라서 뭐 월세가 미납이 된다거나 이런 경우도 별로 없고 다 자동이체해서 저도 그냥 다 빠져나가 VAT까지 포함해서 다 나가 그냥. 아, 그러니까 그래서 관리도 편하다고 너무 네. 좋아하시는데 아파트형 공장은요 또 상승도 해요. 가격이 오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있는 데가 비교 새 거인데 네. 2015년도 입주를 했는데 그때 이제 그 제가 있는 사무실이 4억이었대요. 매매가가.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처음 입주했을 때가 6억까지 됐었어. 그래서 내가 살까 말까 하다가 좀 이게 애매해서 2억 오른 걸 보니까. 아, 그렇죠. 많이 올랐다. 그래서 임대 들어갔어. 지금 8억이 넘어갔어. 두 배가 넘었어요. 진짜요? 4년 만에. 어떡해.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사면은 이제 근데 월세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월세 수익률은 낮아진 거죠. 그러니까. 근데 최초에 샀던 분들은 굉장히 높게 월세가 세팅되는 거고 중요한 건 공실이 없어요. 그렇죠. 공실이 하나도 없어요. 진짜 한 집도 없어요. 공실이. 다 불 차 있어. 저희가 되게 큰 아파트 공장이거든요. 그래서 오르기도 해요. 그렇게. 아니 많이 올랐다고. 그러니까 처음에 그 4억에 사셨던 분들은 지금 매매가 올랐으면 매매가 오른 거에다가 LTV 있고 하냐. 그렇죠. 그러면 무피지. 무피지. 더 나올 수도 있고 대출도. 더 줄을 더 받는 거죠. 예. 지금 상황인데 중요한 건 근데 아파트 용도 똑같아. 오피스도 똑같고 이게 모든 게 다 그렇지 않아요. 그럼요. 입지가 좋아요. 저희는 이게 완전 독점 그거에서 그렇고
몇 군데 지방 가시면요, 여기도 공실 많아요. 비어 있는데 많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것도 보셔갖고 하셔야 돼. 예. 그럼요. 예. 아니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책도 쓰시고 하시는 거잖아요. 입지 이런 거 다 설명하시려고 하시는 아니, 거잖아요. 그럼요. 저는 다 제 네. 실제 사례로 얘기해요. 지원 사례가 워낙 많고 상담 사례도 많고 네. 제가 워낙 수요 조사를 많이 해서 네. 20년 동안 했으니까 뭐 그쵸. 거의 다 해봤죠. 전국은 뭐. 네. 네. 그렇습니다. 맞아요. 네. 아 그리고 참 신용대출도 물어보신 분들이 많아서 제가 신용대출도 담당하세요? 오.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해드리려고 담당하는 그치? 분야가 있고 안 하는 분야가 그쵸. 있어요. 네. 근데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 저한테 이제 신용대출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 기회에 설명을 좀 해드릴 건데 직장인 신용대출은요. 그 거의 마통으로 받잖아요. 마이너스 통장. 통장. 네. 네, 마통은 은행 직접 상품이에요. 그래서 은행에 직접 가셔서 본인이 상담을 하셔야 되는 게 왜냐하면 말 그대로 신용대출이잖아요. 그래서 신용을 돌려야 돼요. 그래서 본인이 한도가 얼마가 나오는지 딱 정해져서 그걸 받으시면 되는데 내가 가기가 좀 귀찮다 그러시면 온라인으로 뭐 카카오뱅크 예, 이런 데서도 많이 하시는 성폭적인 얘기지 뭐. 예. 네. 그렇게 해서 하시면 제가 이제 대충 항상 제가 여쭤봐요. 저도 이제 궁금하니까 얼마 정도 나오시던가요? 하면 연봉 정도밖에 안 나와요. 라고밖에 말씀을 안 하세요. 근데 연봉보다 더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분들은 누구냐면 공무원. 예, 선생님. 맞아요. 예, 이런 분들은 급여보다 좀 더 나와요. 그런 분들은 신용대출 좀 많이 나오는 편이시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통장까지는 그렇게 해결을 하시면 돼요. 근데 내가 더 받고 싶다. 마통보다 더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예,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추가 그 후순위인 거죠. 신용대출도 후순위가 있어요. 그쵸, 그쵸. 그래서 후순위 나오는 은행에서는 연봉만큼 더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좀 신용도 좋고 소득도 좋으신 분들이 나오는 거니까 그거는 제가 담당을 해요. 후순위 신용대출은. 그러니까 신용이 좋다고 하면 몇 등급 이상? 그 보통 3등급 이상. 3등급 이상. 예, 오케이, 오케이. 예, 들어와야 예. 되고 또 회사가 좀 좋은 될수록 더 많이 나와요. 우리가 이름 듣을 때 알만한 직업들. 그렇죠. 예, 근데 직장들. 게임 회사라든지 이런 데 급여가 많더라고요. 아, 저 판교. 싹쓴. 예, 예. 그런 데도 많이 나와요. 예, 전문직이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런 분들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전문직 대출 있어요. 그야말로 전문직. 의사. 약사. 네, 약사, 한의사. 뭐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은 또 은행마다 좀 특화된 상품들이 있어요. 뭐 어느 은행은 약사를 우대하고 뭐 어느 은행은 전문직 의사를 더 많이 해주고 하는데 보통 전문직 나오는 의사 선생님들께서는 3억까지 거의 다 가능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벌써 11년 전 일인데 네. 제가 마이너 통장을 한번 쓴 적이 있었는데 한 1억 정도 나왔었어요. 네. 근데 갑자기 이제 처남이 있어요. 나이가 나랑 차이가 많이 나. 걔가 이제 그 약학대를 졸업하고 이제 개원을 했는데 네. 돈이 어디서 나니? 개원자금 해주죠. 네, 하고 또 네. 마통 뺐는데 네. 마통으로 1억 5천이 나온다는 거죠. 야, 너 지금 신용이 한 번도 없을 텐데 갑자기 1억 5천 1억 나도 1억이 안 나오는데 네. 1억 5천 갓 졸업한 애가 그래서 야 부럽다 생각했어. 네. 이래서 공부 시키는구나. 그렇죠. 의대생인 경우도 마통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뭐 아직 전문직 안 따신 분들도 뭐 3억까지는 아니어도 뭐 어느 정도 나와서 대부분 군의관 선생님들이 마통을 되게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닥터론도 취급을 해요. 그러니까 혹시 닥터분들께서도 필요하신 분 있으시면 연락을 주시면 그건 제가 상담을 해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뭐 재직이 6개월은 넘으셔야 돼요. 한 달 입사하고서 그렇죠, 그렇죠. 네. 신용대출 해달라고 하시는 분 계시는데 그건 안 되시는 거예요. 해주는 은행 이상한 거예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네. 그리고 주부님들이 가끔 저한테 신용대출 해달라고 하시거든요. 아, 그렇죠. 안타깝죠. 안 되는 거예요. 주부님들은 근로자만 해주는 게 신용대출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사업자분들도 신용대출이 잘 안 나와요. 사업하시는 개인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자 대출로 하시는 게 맞고요. 근로자들만 가능한 거니까. 그리고 법인 대표님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급여 받으시잖아요. 네. 그분들도 안 나와요, 신용대출. 진짜요? 네. 몰랐네. 법인 대표는 본인 회사잖아요. 아. 네. 그래서 그분들 신용대출 안 나와요. 아. 그렇구나. 네, 네. 그러니까 내가 뭐 법인 대표로서 급여를 많이 올려놔서 대출이 되지 않을까요라고 하시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우리는 이제 근로자 분들께서 활용을 하셔야 되는 대출이다라고 네.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약정서 부분 같은 경우 제가 대출 받을 때 항상 강조를 하는 게 뭐냐면 뭐를 썼는지 몰라요.
그렇지 않던가요? 그 네. 너무 만 원 장수가 그렇기만 해요. 그게 점점 늘어나요. 네. 나라에서 규제를 할 때마다 네. 은행들은 이제 그에 관련된 서류를 계속 받아야 되니까. 계속 하라고 하는데 뭘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내가 네. 뭘 썼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 고객님들한테 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뭔지는 제가 말씀을 드려요. 제가 강의할 때도 항상 말씀을 드리는 네. 게 내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약속한 부분들이에요. 약정서. 네, 약정서. 네, 약정서 부분은 쓸 때 약간 속도를 줄여가지고 네. 네, 조금 읽어보고 쓰시면 되고요. 뭐뭐 네. 뭐 동의서 뭐 이런 거 별로 안 중요해. 그러니까 왜 우리 신용정보 동의서 이런 거가 반이에요. 네, 그건 그냥 써주시면 돼요. 어차피 신용을 동의를 해줘야 우리가 이제 대출이 진행이 되는 거고 그렇죠. 뭐 국토부 조회 동의서 이런 거 많거든요. 그런 거 그냥 다 써주시면 돼요. 근데 약속한 부분이 있는 뭐 금리 특약 약정서, 뭐 대출 약정서, 뭐 추가 약정서 이런 것들 그런 거는 조금 신경을 써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아, 야 아무튼 야 대출의 세계가 지금 준비해 오신 양이 있는데 반도 못했어 지금. 그래서 이제 요 레오님의 좀 못한 것 부분 중에서 진짜 꼭 알아야 될 것들은요. 제가 저희가 이제 좀 특별한 특강 또 순서를 만들었거든요. 아마 이제 초대는 못하겠지만 예 저희가 이제 아, 공개 방송 하는 거죠? 예, 네. 어, 공개 방송을 할 텐데 아, 일부 몇 분 모셔놓고 앞에는 그게 좀 맛이 나니까 온라인 공개 방송을 할 테니까 그때 좀 나머지 제가 질문 못 드린 부분들 또 말씀해 주고 싶으신 분들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큰 도움이 됐고요. 네. 특히 이제 이 아파트 이외에도 우리가 공부할 것도 많고 투자할 것도 많구나 그런 것도 알겠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서서히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저희가 뭐 세상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없는데도 언제까지 뭐 욕만 하겠습니까? 우리는 또 살아야 남아야 되니까. 아 그리고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우리는 다 똑같은 조건이에요. 뭐 빠숑님만 70% 나오고 저만 40% 나오는 게 아니고 다 똑같아요 조건이.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별로 이렇게 막 억울하실 건 없으세요. 네. 네. 그러니까 똑같은 조건이니까 네. 하냐 아니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예, 그리고 네. 어떻게 하면 좀 더 잘할 수 있는지 뭐 그런 그쵸, 것들을 그쵸. 예, 공부할 네. 수 있는 잘해야 되는 거죠. 맞아요. 알겠습니다. 공부해서 잘하도록 하죠. 아무튼 네. 레오대출연구소 제가 블로그하고 연락처 꼭 공개해드릴 테니까 문의사항 있으면 꼭 연락을 해보시고 아마 좀 이게 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일 거예요. 디테일이기 때문에 이 방송은 좀 브로드하게 말씀을 드렸던 것들이고 네. 세부적인 것들은 상담을 받으신 다음에 업무를 좀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해주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 마치시죠. 항상 예. 이렇게 말씀 잘하시는 파시형님하고 방송을 하게 돼서 저도 너무 좋고요. 방송하면서 저도 정말 많이 배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많은 도움을 받으셔서 내 집 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도 그 강의 하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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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많은 시청 바랄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강력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이어나가겠다는 것을 이번에는 곧바로 집값이 오르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초양극화 현상이 우려된다는 겁니다. 초강력 규제와 부동산의 양극화 시대, 사야 할 부동산은 더 명확해지고 있다. 부동산 매매의 입지 선정과 돈 버는 핵심 입지 20곳을 완벽 분석한 이제부터는 오를 곳만 오른다. 인터넷 교보문고에서 이제부터는 오를 곳만 오른다를 검색하세요.